아, 특별히 저 이영택 선수 분석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부정적인 거는 없고 하지만도 없어. 하지만 없고. 왜? 아니 근데 적상도 좋았는데. 아, 아는 분 아니냐 혹시? 네. 이분? 어? 자 때문에 하지만이 없어. 이영택 선수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골키퍼 자리가 어울립니다. 야, 아, 제가 골키퍼를 한번 진짜 저희 테니스도 약간 각도 싸움이 있거든요. 어. 이 후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골키퍼 우리 후보가 없어 우리가. 야 그림에 다 나오네 그게 똑같네. 아니 뭐 그러면 자체 경기 우리 나중에 하기로 한번 약속했잖아요. 그래. 그때 한번 해보죠 뭐. 그러니까 그래. 네. 어 그래 테스트 한번 해볼지도 하다. 네. 다음 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입니다. 김동현. 정답. 김동현인데. 사실주인데. 야 이제 만두기. 귀 그린 것도 딱 귀. 김동현 선수는 감긴 채로 삐죽 올라간 두 눈은 마치 어쩔 줄 몰라 난처해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뜨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 아, 뜨고 있는 거예요? 뜨고, 뜨고 있는 겁니다. 저게 뜨고 있는 정말 가늘다고? 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잡았어야지. 네가 잡아야 돼. 너무 부담돼서. 아, 야, 선배들 눈치 안 보고 골키퍼 그 위치는 막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눈치를 좀 본 스타일이긴 합니다, 제가. 눈치 보지 마. 네. 반면 근육질의 신체를 강조하면서 무력감을 보상받으려는 듯 보입니다. 골을 넣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자기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를 해야 되는데 골키퍼를 해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골키퍼가 아니고 스트라이커를 해야 된다라는. 이분 말씀이면 형태기가 골키퍼고 여기 올라가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자, 장화상 분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동현이가 이제 골 막고 나서 막 이거 하는 거 보면 은 그때 막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 같아. 네. 골 막는 게 한 골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골키퍼는. 그거 한 10골씩 넣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한 경기당 10골씩 넣는 그렇지, 그렇지. 네가 접점왕이야, 우리. 그러니까.